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올해 98세가 되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키신저 전 장관은 1972년 저 리차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성사시킨 그런 인물입니다. 또한 냉전 시대의 긴장 완화를 이끈 인물이자 중국을 국제사회로 끌어낸 1등 공신으로 꼽힙니다. 뿐만 아니라 1973년에는 베트남 평화협정을 체결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CNN에 출연해서 행한 발언을 미국의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이 이렇게 전합니다. 제목은 헨리 키신저, 10년 안에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전면적인 공격은 없을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한 중국의 군사력을 감안할 때 10년 안에 대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예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결 국민이 지속되고 긴장이 커지면 중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볼 수 있는 대만의 자치권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키신저의 주장입니다. 그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미국도 중국과 대결해서는 안 됩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현재 모든 사람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계리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고 믿고 강경론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동으로 미국의 경쟁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주요 목표는 중국과의 대결을 피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이 발언의 일관된 요지는 이번뿐만 아니고 그동안 간혹 나오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의 주장을 보면은 중국을 두둔하는 듯한, 중국을 위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계속 해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중국의 고위층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키신저가 대신해서 해주고 있다. 그런 인상을 받는 분이 많았을 겁니다. 그는 미중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가 올해 98세입니다. 그동안 중국인들과 얼마나 많은 교분을 맺어봤겠습니까? 제가 예상하건대는 헨리 키신저는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긴 시각을 고려해보면 철저하게 헨리 키신저를 중국인들이 관리해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국인 시각에서는 키신저란 인물을 수십 년에 걸쳐서 특별 관리 대상으로 삼아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지금 정도면은 중국 정부를 대신해서 공식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키신저는 중국 정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중국 정부가 해야 하는 그런 시점마다 세계를 향해서 미국인을 향해서 그리고 미국 행정부를 향해서 그렇게 처신해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위해서 일하는 일종의 메신저이자 비공식적인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는 미국인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 핵심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부분을 대행하는 그런 인물로 활동해 왔다는 것. 따라서 그의 발언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고 중국이 일거에 홍콩 자율권을 박탈하는 것을 보면서 공산주의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는 홍콩 사태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대만에 대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CNN 방송에 나가서 헨리 키신저가 한 이야기를 보면은 중국의 핵심 당국자들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꼭 필요한 시점에 전 세계를 향해서 그냥 발신한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시민들이 아주 예리합니다. 한 한국 시민 A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친중 매판이 떠도는 잡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 시민 S씨는 도대체 키신저가 한 게 뭡니까? 결국에는 베트남이 공산화되었는데 평화협정 체결을 한다시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원시상들이 있을 중공을 세상으로 끌어내 괴물들만 키워가지고 주변국을 괴롭히게 만든 거 왜 뭘 했습니까? 이런 무슨 무슨 꿈 같은 인물은 세계 역사상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명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은 그 사람의 저의가 뭔지 행동 동기가 뭔지 이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우리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키신저는 그동안 일관되게 중국을
두둔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왔고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전적인 아니겠지만 미국의 수뇌부가 중국을 오판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그런 일종의 지식인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번에도 어김없이 중국 당국자들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키신저 입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런 인상을 받는 사람들이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